어? 저 멀리서 빛나는 거 뭐예요? 스라크! 뻘바이 자식아! 오늘은 드디어 이제 제가 입학을 하는 날이에요. 이게 진짜 최적화 이슈가 많았거든요. 저 사람 보이세요? 로봇처럼 간다. 아니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학교 학생들 있나요? 스타단? 뭐야? 이번 9세대 로켓단 같은 건가요? 완전 일진물이잖아. 쟤는 뒤에 EV 가방 메고 있는 거야? 아이 빨리 얌전히 스타단에 가입하라고. 스타단이 뭔데요? 어이가 없네. 스타! 온! 덤벼라 덤벼라. 어차피 우리 시부에서는 우리 선에서 다 컷 가능하거든. 8레벨? 아이고 귀엽다. 아 이거 도감이 없어서 이게 무슨 타입인지 안 나오네. 랄토스 환상빛 맛 좀 한번 보여주자. 페어리는 엔간에서는 상성 나쁘지 않거든요. 환상빛! 와! 상성 좋았나 보네요? 어? 아니 후배가 당하다니 내가 나설 차례인가? 또 다른 배틀 중독자. 야 니가 좀 싸워라 이제. 이거 봐 이거 봐. 얘 진짜 완전 배틀 광이라니까. 테라스탈 온! 아쿠아 제트! 오호호호호호! 드디어 첫 변신이야! 짜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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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랑! 위에 뭐 분수대가 생겼는데, 쇼? 아쿠아 제트! 가자! 우와! 어이, 착각감 좋네. 자, 드디어 학교에 들어갑니다! 새로운 반에 배치가 됐는데 뭐 끊겨서 이거 발구르는 거 좀 무서운데요? 아니 오른쪽에만 딴 세상 같아 지금. 야 얘들아 그 발 좀 흔들어주지 말아줄래? 난 좀 무섭거든. 전화 첫날 오자마자 이제 빤스런 하고 싶으니까 발 좀 그만 멈춰줘. 어? 주인이라는 게 있네요. 이거 뭐야? 보스들이야? 아 전설의 포켓몬들이야 저게 다? 잠깐만 그러면 전설의 포켓몬이 그 미라이돈 하나가 아니었어요? 누구야? 해킹했다고? 내가 쫄 거 같냐? 너 뭐야 진짜 찐으로 해킹당했어? 스타단을 없애겠다? 스타더스트 대작전? 이분은 누구시지? 교무실인 거 보니까 선생님인 거 같은데? 다들 패션 센스들이 개성이 넘치네요. 약간 감당 안 되는 수준인데 나는? 치프 나의 목표인 약간 나루토로 따지면 카카시 선생님 같은 그런 느낌이려나? 8개 체육관. 아 챔피언 로드구나 진짜. 오케이 이거는 무조건 해야지. 아 자 봅시다. 챔피언 로드가 시작됩니다. 띵동 땡동. 아 지금 포켓몬에서 이 소리를 들을 줄이야. 진짜 이 종소리 들으니까 학교 갔네. 누군데 그래? 아, 미라이돈하고 관련된 그 박사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내 이름은 트로. 너는 지금 미라이돈을 오 이거 어떻게 알았어? 혹시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모른 척 해야겠다. 아니요. 헐 뭐야 나 감시당하고 있었어? 아 이 트로 박사랑 미라이돈이랑 구면인가 봐. 아 미라이돈 전 주인이군요 그러면. 자 이제 뭐 자율학습으로다가 모험을 시작하라고 하는데 잠깐만 이러면 학교에서 하는 역할이 뭐야? 이 정도면 그냥 네 알아서 커라 그 얘기 아니에요? 보물찾기 해보자. 오 얘는 뭔가 미라이돈이랑 닮았다? 모토마? 아니야! 오! 와! 진정한 탈것으로서의 모습으로 변모한 오! 거의 뭐 람보르니기급 최고급 탈것을 손에 얻었습니다. 아니 제가 이거 지금 테라스탈 기술도 써봤겠다. 보니까 한정판으로 오 이거 비행 테라스탈 타입 피카츄 주는 거 이거 받아야 돼. 아 피카츄! 야! 이거 걔잖아. 포켓몬고에서 나왔던 그 돈벌레. 9세대 이거 모호령 걔 맞잖아요. 야. 아 모호령이 코인을 이렇게 뿌리고 다니는구나. 아 근데 진짜 이번 9세대는 꼼꼼히 잡을 좀 뒤지고 다녀야 될 것 같아. 아 그리고 나 이거 궁금했어. 이거 피크닉이 뭐야? 와
진짜 말 그대로 소풍 즐기는 거구나. 이렇게 되면은 아 나의 포켓몬도 싹 다 꺼내가지고 같이 노는 느낌인가 보네. 아우 커요워. 휘 바람. 일로 와 일로 와 귀요미들. 포덕들 죽어유 아주. 짜자자자 거품 목욕. 사라라라라라. 짜라라라라라. 오야 깨끗해졌어 깨끗해졌어. 반짝반짝한데. 예 꺼라 파덕. 어? 저 멀리서 빛나는 거 뭐예요? 저 설마 뭐 이로치 그런 건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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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오 악타입이구나. 위쪽에 반짝반짝 노랗게 빛나는 녀석부터 한번 봅시다. 오 찌로크 어딜 도망가셔 임마. 찌르버드. 아 제 큰형님이신데? 먹었다. 날려. 아 도망쳐. Nope. 안돼. 아 야야야 잘못 건드렸다. 여기 내가 아직 올 때가 아닌가벼. 아니 몹들 랩 상태가 왜 이래. 빛나는 스라크. 뭘 봐 이 자식아. 우와 아예 그냥 뭐 초대형 왕관을 쓰고 있는 테라. 어우 스라크네요. 이거 레벨이 20. 테라스타일 온. 자자자자자자자자. 아 비행 타입은 저렇게 위쪽에 풍선이 생겼네요. 쏘아버려. 우와 간지러운 거 봐. 큰일 났네. 샵 따! 도망쳐. 어 저것도 뭐야. 또 다른 테라스타일 포켓몬인가? 결정. 아 레이드 배틀. 오 일성 레이드 배틀. 그러면은 여기에서 피카츄 한번 출격해보자. 다 같이 한번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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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하늘아기? 오케이 마비 걸었어. 전기 쇼크 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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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빵빵. 마구마구 패주세요. 진화 전기 쇼크. 우후 짜라란 피카츄. 야 비행 타입의 피카츄랑 이게 각 타입별로 이렇게 그 테라스타일이 나오나봐요. 하늘아기는 고스 타입이라 테라스타일이 저 위쪽에 그 유령이 나오는 그런 느낌인 건가? 정정 날기. 어택! 어 피카츄도 대단한데? 야 몬스터볼로 일성딸이니까 몬스터볼로 충분히 잡히겠지? 오 잡는 모션 멋있는 거 봐. 넌 내꺼야 잡혀라! 빡깍. 자. 똑깍. 예이. 에스퍼네요? 아, 아쉽지만, 하늘아기, 너가 들어갈 자리는 없다, 야. 오. 자, 또 다른. 비그다! 테라 스타일이에요. 얘는 좀 잡을만 하겠지. 아이고, 땅 타입이시네. 귀여워. 이거 나도 테라 스타일 해야 이길 수 있겠는데? 테라스타일 아쿠아 제트. 자 오케이 세다 세다 세다. 그러면은 나 17렙짜리 타... 오, 바로 깨져버렸네. 바로 17레벨짜리로 쓰는 거지. 오케이 이 녀석의 이름 두더지 잡기입니다. 오? 우와 드디어 진화 가는구나. 진화 들어가자. 오 발레하는 듯한 아쿠아고로 지나있네요. 자 세르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벌레 타입부터 저 휴지의 이 팔대야 정복기 시작점입니다. 바로 박사를 내보러 갈까요. 아마 벌레 타입이라서 상성이 우리 시오리랑 불닭 둘로 그냥 정리 가능할 거예요. 아 진짜 올리브네? 나 뭐 포켓몬 굴리는 건 줄 알았는데. 이거 밀면 되는 거야? 오 오케이 굴려. 밀어! 으아! 지나가. 야, 이게 포켓몬 사전 퀘스트가 이런 걸로 바뀌었. 어디가? 아이씨. 사커 킥! 착! 아
별것도 아닌 것 같은 게 왜 이렇게 힘드냐? 뭐냐? 멋진 트레이너님이시네. 제빵사 느낌이 난다는데 빵집 하나 봐요. 단풍이라고 해. 단풍 씨가 이거 내 목소리 들으면은 고소하겠다. 어머. 제빵 관장 단풍이 승부를 걸어왔다. 콩알뚜기를 내보냈다. 오케이. 만만하게 볼 건데요. 비행 기술이 잘 통하거든요. 날개 한번 칩시다. 날개 어택. 와우. 아, 타렌툴라? 아이고, 이거 맨 처음에 나왔던 애잖아. 레벨 차이는 1차이 나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바로 불러 지져 줄게요. 레벨 차는 상성으로 극복한다. 아우 씨. 헤. 어마나. 헤. 깜찌곰? 깜찌곰이 벌레 타입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랄토가 나갈 차례인가? 깜찌곰. 야, 네가 어떻게 벌레냐? 랄토 진. 와. 새로 배운 기술 드레인키스 한번 써봅시다. 너도 테라스탈진 아니야? 오 마이 갓. 이거 제가 테라스탈 쓰는 게 맞는 판단인지 모르겠네요. 잠깐만, 그 깜찌곰이 왜 벌레 타입이야? 이거 문제 있잖아. 어떻게 곰이 벌레야? 나도 그렇다면 얍 랄 토스 연속 자르기. 근데 좀 얘가 좀 셀 것 같다. 아, 미안하다 랄토야. 아이고, 뭐 공격도 못해보고 뻗었네. 아, 그냥 시오리로 깔끔하게 끝낼걸. 에라이 아쿠아 제트. 버텨줘! 아우! 마지막이요. 자, 비행 타입으로. 비행 기술로. 촥! 그렇지! 효과가 굉장했어요. 잘라봐. 아! 진짜 잘랐어! 아, 테라스탈 괜히 써가지고, 씨. 뭘 봐, 임마! 쪼아버려! 이 가짜 곰. 벌레도 아닌 게 벌레 흉내는 가짜 곰 따위. 컷. 아우, 힘들었다 진짜. 오, 뭘 이렇게 감동을 받으셨죠? 오케이, 배지 내놔. 내놔. 세르클 체육관 클리어.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관장 격파 성공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주인 레전드 루트를 통해서 첫 번째 주인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휴지와 시부야 사는 우리의 모험은 계속됩니다. 휴바!